아까 전에 이런 데 다녀보셨다 그러셨죠? 그럼 제가 말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.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남 앞에 서야 되는 분의 사주시고 내가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돼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.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거를 지켜야 되는 그 아집이 굉장히 높아나시는 분이시고 내 고집, 직성, 남들보다 굉장히 높은 게 선생님의 사주다라고 그러시거든요. 어디를 가서도 내가 쉽게 굽힐 사람이 아니세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를 가서 내가 뭔가 이윤과 타윤을 위해서 내가 막 빌빌거린다. 그거는 선생님 사주에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이러한 기백은 있겠다만 이 운이라는 게 크게 받쳐주는 사주는 아니세요.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 하지만서도 내 주위에 사람이 나를 받쳐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이용하기 바빴다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사람 좋게 내가 뭔가 베풀었어. 근데 그게 썩 좋은 방향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그러시거든요.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굉장히 고독해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우실 수가 있으세요. 내가 혼자서 천리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주시고 또 하나는 선생님 혼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모진 비바람도 맞아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지금 다 가정을 이루고 계셔야 돼요.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세요. 아니야. 어떻게 보면 내가 쭉 하니 이어졌으면 굉장히 고마웠을 건데. 그러지 못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일으켜 서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다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지금 좀 그러고 계신가요? 이게 웃을 수가 없어요, 선생님. 이게 웃을 수가 없어요. 가진 거라고 근데 몸뚱아리밖에 없대요, 지금. 좀 그러고 계신 형국이시죠.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내가 차라리 뭔가 편법을 잘 쓰고, 내가 뭔가 사람을 잘 이용을 하고, 내가 뭔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정말 눈 질끈 감고, 내가 정말 오른손, 왼손 다 따로 놀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치면 선생님은 그게 안 되세요. 어떻게 보면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정말 FM으로 정석으로 가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시거든요. 근데 지금도 선생님이 뭔가 좀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죠? 새롭게 뭔가 계략을 꿈꾸고 계신 게 있다고 하시는데, 그게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일단 그제 말씀대로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단기간에 좀 자산을 증식을 하려면은 그 주식이나 경매나 그쪽으로 좀 관심이 많고요. 그리고 직업이 일단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업을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했거든요. 오래됐어요. 시간은 그래 정리하고. 폐업을 했죠.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들어온 지한 2년 돼 갑니다. 그 지금 직업을 예전에 이제 하던 직업하고는 완전히 다른. 달라요. 예. 그거를 계속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아니요.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자본이 그렇게 썩 많다고는 말이 안 네, 나와요. 맞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주식에 넣어놓고 내가 묵힌다, 단타 친다, 이것보다는 차라리 선생님 경매를 하세요.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으실 거라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낱말을 원체 듣는 분은 아니세요.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뭔가 믿으려 치면은 정말 이상한 거를 믿는다 그래요. 선생님이 좀 그게 있으신가 봐. 내가 분명히 이게 정답인 걸 알아. 근데 이 사람이랑 내가 친해.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아닌 거고, 맞다고 하면 또 되게 크게 맞는 거야.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사람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이상하게 선생님이 간혹 가다 헛똑똑이가 나온다 그래요. 그것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차라리 내두 눈을 믿으세요. 모르겠어, 선생님이 지금. 아이고야. 원숭이 띠시죠? 그지. 내 나이 53세 때도 그랬다 그래. 4년 전에요. 네. 그때 너무 크게 휘둘렸어요, 맞습니다. 선생님이.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게 정말 기반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기반이 뿌리째 뽑힌 형국이라 그래요. 네, 그리고 또 맞아요. 하나는 선생님 네 흔한 성씨기는 하지만 집안에 김씨가 있어요. 저희 집안에요? 네.
혹시 그럼 이제 외가 쪽은 그죠. 아니, 저희 외가는 아니시고요. 그 선조 때신가? 아, 저 외가는 김치가 아니고요. 이쁜 때는 근처가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는 없었는데요. 친가 쪽이에요. 친가 쪽 할머니 주려고 해서 김씨가 있어요. 선생님, 내가. 아, 친가 쪽에 네. 할머니 쪽에요. 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김씨 부대의 조상들이 지금 노자가 나 있어요. 그 무슨 말씀이신지. 화기가 나 있으시다고, 노자가 나 있으시다고. 아.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인생을 잘 뒤돌아보세요. 이상하게 뭔가 풀릴만 하면 억울해지고, 뭔가 솟을만 하면 무너지고. 네네네. 그리고 충분히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선하게 대하는데도 인정이라는 게덜 하시고. 네네. 맞습니다. 이 김씨 부리의 노기를 조금 풀어야지나 그나마 선생님이 더 크게 활공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을 주세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여지껏 선생님이 잘 나갔던 거, 잘했던 거, 잘 됐던 거, 이 과거에 너무 심취하진 않으셨으면 네, 좋겠어요. 그러진 않아요. 왜냐하면 선생님이 힘들다에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는 거는 삼류라 그래요. 아, 나 왕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. 근데 선생님이 어쨌든 미래를 꿈꾸시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보따리 장수 해야 된다 그래요. 무역 쪽으로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그 자본이 너무 없어요. 그러다 보니 맞습니다. 잠시 잠깐 선생님이 딴일 하시면서 그 자본을 채워놓고 나서 선생님이 물건 보는 눈은 크세요.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50원에 사와서 500원에 팔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그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길을 열어보시는 거, 그리고 또 하나 그 길을 열기 위한 발판을 저는 선생님이 주식이나 뭐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 쪽으로 해서 조금 알아보셔서 금방금방 회복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낫겠다 그러세요. 네, 경매도 이제 단타로. 네.